샤시오미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빠져줍니다. 이쪽에 복귀사 그나마 남아있어요. 파괴가 됐고요. 네, 저거는 네, 더우고요. 히드라 더 왔습니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돌싱까지 아직 조금 남았고요. 자, 들어갈 수 있죠. 자, 저그링들이 난입합니다. 자, 중천한게 하지만 아, 병력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돌싱이라도 됐으면 확실하게 싸울 수가 있을텐데 아... 병력이 조금 부족한데요. 네, 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유진. 네. 자, 저글링과 히드라이드 스킨은 아직까지 숫자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경기 갈 뿐이에요. 김유진의 파마 포스 시즌 첫 번째 패배를 한지원이 만들어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병력이 부족하죠. 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거기다가 지대호의 마지막 대장은 조성준인데 네, 2라운드 결승을 이끌었을 때 마지막 경기에서 한지원이 조성준을 꺾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광자 충전의 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한 번만 버텨주면 네, 네, 버텨주면 한 번만 버텨주면 네, 잘 싸워줘. 더 나와라 유진. 자, 지켜요. 정글링 많이 놓았어요. 자, 자, 버텨주면 유진에게 달라집니다. 막아내는 분위기 유진에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히드라 다 녹았어요. 네, 자, 걱정하고요. 자, 히드라 관리 네, 이게 달라집니다. 아니, 히드라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었어요, 안지원. 히드라 거의 10기 정도가 그냥 녹았습니다. 그리고 일벌레 안 찍고 일단은 병력 찍어서 여기 어떻게든 피해 주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상대방이 돌진이라는 의도를 아예 몰랐나요? 일벌레가 지금 오히려 탐사정 숫자보다 네, 적습니다. 지금 일벌레 찍고 후반 약간 뒤로 도모하면은 그러면 공이 없대고 전멸 끝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안지원에. 자, 근데 저글링 돌려주죠. 자, 한 번 더 쏘아요. 난입 가능해요. 난입 가능합니다. 네. 자, 난입 본진 한번 나눠야죠. 그렇죠. 아, 하지만 앞마당 쪽은 포기하고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아, 광자포가 여기 있어요. 와, 광자포 뮤탈리스크를 생각했나요? 네. 아니, 저쪽에다가 광자포를 뮤탈리스크 생각해도 저건 금방 깨지는 광자포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도 한여도 침착해야 돼요. 상대방이 광연화 위주고 아키로 체제를 바꿔줬기 때문에 체제에서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하긴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일본의 강전사 숫자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강전사 그만 찍고 추적자 찍던가 다른 유닛 찍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폭풍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는 좋아요. 네, 유닛 구성 자체를 다른 식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바퀴를 이 환상불사조로 보게 된다면 바퀴 맞습니다. 불멸자와 폭풍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게도 추적자는 높여주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아직 추적자는 없지만 전멸 업그레이드가 곧 끝납니다. 네, 네, 자원이 많이 지금 허락치는 않고 있어서요. 네. 아, 광전사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폭풍. 자, 멀티를 한지원이 안 가져갔어요. 네. 네. 그냥 지어 짜낸 건 상대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예 멀티를 안 가져갈 생각이라면 폭풍전에 자신이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폭풍 거의 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좁은 위치에서 정말 폭풍 맞고 오히려 아, 더 멀티 큰일 가져가네요. 날 수 있습니다. 전진 멀티. 네, 그러면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김유진이 되는 거고요. 폭풍이 완성 병력 갈립니다. 병력 갈려요. 자, 나가는 거 봤고요. 네. 저글링 두기를 트리플 지역 뒤쪽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진화장의 업그레이드가 아예 안 돌아간 상태라서 토스를 공협이란 말이에요. 돌진이 붙어서 바퀴를 오히려 녹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폭풍. 아, 근데 병력 많아요, 있습니다. 프로토스에. 네, 네. 병력도 많고 장전이 프로토스가 지금 돌진이 게다가 폭풍이 다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개는 마비시켰습니다. 자, 폭풍. 자, 저, 아, 그렇죠. 아, 광전사 끊어주죠. 네. 거기 바퀴 있어요. 네, 수비 가능합니다. 자,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좁은 데로 끊어드리고 있어요. 조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가 더 좋아집니다. 네. 자, 관문 쪽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위쪽에서 바퀴 히드라 리스크 넓은 공간에서 싸울 준비를 해주고 있는 한지원인데요. 자, 한지원에 자, 바퀴 바퀴에서 폭풍 뒤쪽 빠져줍니다. 자, 돌진 붙고요. 자, 묵기사 묵기사 강식구 좀 땡겨야죠. 추적자 맞아요. 강식구 주워 강식구 잡았어요. 돌진 돌진 광전사 공사범이에요. 그렇죠. 공사범도 곧 끝납니다. 달려들 수 있는 광전사들. 와, 김유진 합쳐요. 바퀴로 앞마당 쪽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본대 병력들이 거의 다 녹고 있습니다. 네, 주력 병력이 다 지금 거의 싸먹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암흑기사 보완됐고요. 암흑기사 못 내봤고요. 이렇게 될 충전 있나요? 이렇게 될 경기가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맞죠? 맞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바퀴와 히드라 디스크 업그레이드 공격력과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갔었던 공격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조합에서도 토스가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조합과 양에서 네, 네, 다 앞서가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폭풍 업그레이드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요.
와 이거 너무 많은데요. 5위 기사들까지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붙어도 될 정도의 양인데 폭풍까지 있어요. 그렇죠. 폭풍 도박. 자 업그레이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김희재 롯데월드 갈아요. 그렇죠. 폭풍. 자 맞아요. 자 아무 기사까지 있습니다. 폭풍. 자 트리플 지어 합력되기 일본 출전이라고 들어오고 소방차까지. 자 김희재 통합 보시지 8.8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병력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기사가 축수 위에 축수. 김정관 김정관 사람도 나오죠. 지나그리스가 SK텔레콤을 반대로 롯데월드로 갑니다. 와 진짜 무적의 무적의 김유진입니다. 단 한 번도 단한 경기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유진이에요. 단 한 번도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는 김유진입니다. 와 김유진 통합포스 시즌 8.8승 완전 수석이에요. 완전 수석. 네, 8.8승